어제 추월 시위로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면서 연쇄추돌이 발생해 6명이 사상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적 책임을 가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멈추고 운전자가 씩씩거리며 내립니다. 추월 과정에서 생긴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불과 6초 만에 뒤따르던 차들이 연쇄 추돌해버리고 시비와 아무 상관도 없었던 화물차 기사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여기 제공을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통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의 죽음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급제동한 차량 뒤를 따르던 차량 석대는 사고 없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화물차부터 사고가 나 안전거리 유지와 전방주시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7월에도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나 같은 식으로 사고가 났지만 운전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뒤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대부분 전가되는 법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급제동 운전자에게 사고를 낼 고의성이 있었는지 사고를 예상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관련 정황과 증거들을 분석해 해당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